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티브 오승렬입니다. 네, 소곰을 또 왔죠. 소곰이 재밌는 제품들이 많고, 저희 지난번에 필리움 오디오, 그게 아마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 서울 이 사무실이 생겨서 이 음향이 이제 바뀌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링어팝으로 두 제품을 새로 녹음을 해서,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들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고, 오랜만에 다시 발견을 했고 같이 공유를 해드려서 그 이후에 여기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뭐 보람을 느끼고 좀 반갑습니다. 여기에 있는 앰프 중에 사실 굉장히 저희 아직 안 보여드린 제품들이 무수히 많은데, 특히 저 헤드폰 앰프들까지 하면 저도 모르는 제품들이 밖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미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실 텐데, 이 제품을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이 확 갈립니다. 이 은근히 그 오래된 회사예요. 90년대 초반부터 봤으니까. 근데 사용자들이 은근히 많지 않은 이유는 제품이 이렇게 많이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을 이렇게, 정말 나는 진공관 매니아고 뭔가 안 써본 진공관인데 다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일단 이 KR을 아시는 그룹이고, 진공관을 어느 정도에서 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회사 이름이 KR 오디오 일렉트로닉스. 그냥 KR이라고 그냥 아시는 분들도 많고, 더 많이는 크론질라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크론질라는 제품명이고, 그 뒤에 이제 이 회사 제품이 한 20종 가까이 돼요. 근데 뭐 프리앰프, 파워앰프, 인티앰프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그 버전마다 뒤에 이제 익스텐션이 있어서 뭐 DX, DXL 뭐 이런 것들이 붙는데, 그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KR이라는 회사를 제품명이나 회사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이 회사의 플래그십이에요. 현재로서는 플래그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종종 오디오 하는 저희 친구나 이 그룹들하고 하는 얘기가, 이 제품은 앞으로 다시 못 만들,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류가 앞으로 다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저 뭐 피라미드나 오벨리스크처럼 진짜 이 몇만 명이 막 10년간 동원해서 만드는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것과 이제 사람이 그냥 사람의 인력과 어떤 아이디어와 의욕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KR 오디오 이런 회사 제품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이 회사는 그 장인이 만들어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이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관이 소위 핸드블로우라고, 전문 용어로 이만한 유리를 앞에 붙여놓고 이만한 대롱으로 이렇게 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디 그 TV 그 데모 이런 영상으로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입으로 후 불어서 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뭐 옆에서 얼핏 봐도 어려울 게, 관을 좀 돌리다가 이렇게 휘어지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면서 균형을 잡고, 그리고 입에 그 부는 힘을 아주 적정 힘으로 불어야만 이만한 아주 딱 이렇게 관이 나오는데, 사실 그 힘으로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옆에 뭘 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디 입에 뭐가 나거나 팔에 어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엘보가 와가지고 이거 못 불게 되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분 딱 하나 있대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동안 제품이 한 6개월 동안 생산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튼 그런 회사. 그 처음에는 이 회사 92년에 생겼고요. 회사는 체코에 있습니다. 체코 회사인데, 체코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가끔 폴란드랑 비교되기도 하고, 인력이 싼 동유럽, 그러니까 이 러시아권의 저런 나라였는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예요. 막 그 전쟁 용이지만 이 총을 만들고 그러는 회사가, 나라가 체코죠. 체코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런 거죠. 서방 세계에서 트랜지스터가 일반화된 다음에 진공관을 생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몇몇 회사들이 끝까지 만들다가 도저히 생산성이 안 맞는다 해서 진공관을 없애버리거나, 중국 같은 주관 같은 회사에다가 이제 기지를 만들어서 만드는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 우수한 진공관들이 동유럽에 남아있다는 거, 러시아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그걸 다시 이제 수입해 온 게 다 오디오 업자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증권가는 살아났는데, 이 회사는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오디오의 명관들 있죠. 뭐 EA3, 뭐 616, 600규파이 옛날 거, 심지어 작은 뭐 이게 초단부터 증폭관까지 KT88, 그리고 정말 유명해져. 그런 것들을 OEM 납품을 했어요. 그 회사들의 그런 증권을 굉장히 우수한 품질로 납품을 하면서 회사가 성장했는데,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지금은 만들 수도 없는 옛날 마르코니 관이라고 이만한 전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전구인지 증권관, 오디오에 쓰는 증권관인지 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덩그란 관인데, 그 마르코니 R이라는 관이에요. 알파벳 R. 그걸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다시 만들었지? 막 이러면서. 그게 거기까지 복각을 하고 복원을 하는 이런 회사로 어떻게 자꾸 회사 볼륨을 키우다가 드디어 자기 관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 T1610이라는 관이에요. 이런 관을 만든다는 건 상상도 못 했었죠. 하여튼 아까 말한 그런 핸드블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말한 17, 20종 가까운 제품들을 만들어낸 게 현재 이 KR 오디오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일단 음악을 듣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샘튜브가 특별한 세션을 마련했어요. 저희 샘튜브 애청자분들을 모시고 음악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는, 이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변화를 좀, 뭐 방송도 뭔가 개편하잖아요. 샘튜브가 제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저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 단조로움을 좀 극복하고 싶고,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런 좀 새로운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음악 먼저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모습과 장면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잘 들어보셨죠? 자, 평소하고 좀 그림이 달라졌죠? 이게 저도 처음에 보는 거라 기대 반, 걱정 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잼튜브 애청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박수를 좀 쳐드릴게요.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음악을 같이 듣고 얘기하는 원래 오디오 얘기는 같이 듣고 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의 편견도 많을 수 있거든요. 저도 모르는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편견이든 아니든 좀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장면이니까 좀 이런 제안 해주신 거 아주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어떠세요? 이게 아마 소금을 와보신 분도 있고 아마 나머지 분들은 처음이실 텐데 스피커도 오늘 처음 들어보고 앰프도 처음 들어보니까 좀 이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건지 앰프의 소리인지 스피커의 소리인지 이런 거 좀 분간이 안 가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스피커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저기 제가 알기로는 방문해 보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방문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른 두 분을 위해서 이 스피커 소리가 어떤지 저는 뭐 이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설명을 하신다면 이 소리는 어떻다? 원래 이제 그 이 스피커를 방문하려고 들어보려고 방문했던 건 아닌데 사장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우연치 않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관이 굉장히 이렇게 인클로저 자체는 되게 평범한 듯하면서도 트위터가 좀 아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치, 그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제 그때 느꼈던 그런 감상으로서 느꼈던 거는 일단 트위터 위치가 좀 아래 있음으로써 약간 청자의 귀에 굉장히 그 수평으로 이렇게 위치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고역이나 중역대가 굉장히 도드라지고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이고 화사하게 들렸다는 게 좀 되게 특징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지난번에 리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배경이 굉장히 새까맣으면서 그렇죠. 적막하게 그게 좀 되게 깔끔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전반적으로 되게 섬세하면서 되게 도드라지는 고역이나 중역대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맞아요. 그런 스피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스피커를 이제 이 또 역시 처음 들어보는 오늘 그 사실 이 조합은 조금 복잡해요. 지난 영상을 보셨을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소스부터 보면은 스트리머가 안티포데스라는 회사에 올라더라. 그다음에 DAC가 그다음부터 다 이제 저기예요. 저기 필리움이요. 필리움의 저 DAC 엘렉트라 그다음에 필리움의 알렉산더 프리앰프 그리고 이제 크론질라, 아까 말한 KR의 크론질라 DXL이에요, 이 제품은. 그 관을 두 개씩 쓴 모노블럭. 이 진공관 앰프가 이게 출력이 이 모노블럭으로 해서 140W가 나와요. 순, 퓨어 A클래스인데, 그러니까 항상 바이오스에 걸려있는 거죠. 근데 이 관 하나가 50W씩을 내는데, 최대. 이 140W까지 내려면 서로 푸시풀을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40W 출력을 내는 모노블럭인데, 제가 세 곡을 들어봤죠. 하나가 이제 그 호르디 사바리 연주하는 그 테르피시코어의 춤이라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춤을 추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위플래시 그 오버처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이제 베토벤 교향 7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야, 이 소리가 어떻다? 좀 어떠셨어요? 저는 진공관 앰프를 이제 처음 들어본 입장에서 보통 진공관 앰프는 부드럽고 고운 소리를 낸다라고 많이들 아주 전형적인 그런 소리 표현을 하시는데 이 앰프는 많이 만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저음을 또 강력하게 쳐주는 소리도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게 초보자인 저희들도 갖고 싶다. 갖고 싶은 앰프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앰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 음악 중에 새 음악을 제가 이렇게 고르는 거는 각각 이유가 좀 있어요. 앞에 거는 이제 테르피시코어의 춤은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은 곡이 얼마나 음색이 매끄럽냐는지 그걸 들어보려는 거고 위플래시는 두둥두둥두둥두둥 이렇게 베이스가 쿵쾅거리는 다이나믹이 선명하게 들려서 이렇게 박진감이 오느냐. 그럼 세 번째는 그건 좀 여러 가지예요. 악기가 여러 개 나왔을 때 이게 잘 구분이 돼서 들리느냐 하고 제가
특히 교향곡 7번을 여러 발표성 중에 들은 이유는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 빰! 했는데 이게 진짜 빰이 아니라 빰!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연주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진공관에서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이제 음색적 그라데이션, 다이나믹이나 음색, 다이나믹 레인지에 있어서 이게 야금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음색이 이렇게 차올라오는. 그게 근데 솔리드에서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오지 않는데 이 앰프는 출력이 일단 되니까 출력이 모자라면 또 진공관이라고 하지 아무리 진공관이라고 해도 거기까지 못 차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피크까지. 근데 피크까지 달리면서도 이 중간을 아주 매끄럽게 이어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좀 그러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들? 딱 봤을 때 네. 거대해서 네. 사이즈가 일단 커서 눈으로 일단 보여주는 시각적인 그 느낌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진공관 앰프 포스가 좀 있죠. 포스가 일단 압도하는 그 진공관 두 개의 사이즈가 일단 맞아요. 눈이 너무 두드러지고 그 시각적으로 주는 거가 얼만큼 또 음악적으로 풀어낼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선입관도 많이 예. 주죠 이렇게. 사실은 집에 정말 두고 싶은 시각적으로 어떤 인테리어효과는 최고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또 존재감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앞에 이렇게 스피커 사이에 딱 놓으면 그 재미로 사실 예. 쓰는 제품이죠. 뭐 일단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진공관 앰프라는 걸 첫 번째 느끼겠고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 세 곡이 다 아주 뭐 선정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고악기라든가 악기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소리를 풀어낼 때에 음색 일반적으로 진공관이 갖고 있는 뭐 저도 진공관을 듣고 있지 진공관 네. 소리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입자감 좋게 그쵸? 소리를 풀어내서 네. 되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 네. 첫 곡이 그랬었고 네, 첫 곡이고 두 번째는 아마 다이나믹이나 이 앰프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인 걸 아마 좀 알리고 보여주고 싶어서 선정하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박진감 있죠, 막. 네, 진공관 하면 저도 진공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딱 그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스피커나 앰프가 갖고 있는 그만큼의 다이나믹이라든가 그만큼의 저음이 나오는데 네. 이 친구는 갖고 논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스피커가 더 크고 더 큰 플래그십 스피커를 갖다 대도 네. 아주 맞아요. 그냥 예, 힘있게 그러니까 딱 정동작에서 멈춰야 될 때 정말 딱 멈춰주면서 힘있게 쭉 나오는 걸 들었을 맞아요. 때 와 이건 진짜 그런 그냥 거. 일반 진공관 앰프 TR 못지않게 박력있고 힘있다는 걸 제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원래 TR의 장점, D클래스까지를 포함하면 좀 더 장점은 저음 같은 낮은 주파수 대역을 딱 멈춰 세우는 능력, 소위 댐핑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유리해요. 그 저음 표현이 좀 쾌감이 좀 있는 거죠. 땅 치다가 딱 멈추니까 뭔가 이렇게 큰 트럭이 오다가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고 갑자기 멈추는 그런 것처럼 역동성이 좀 있는 그게 이제 TR이나 저 D클래스 앰프들이 잘하는 영역인데 진공관은 반대로 그런 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딱 이렇게 끝나지를 못하고 뭔가 좀 스키드 마크를 남기면서 쭉 차가 가는 느낌이 좀 나는데 그 중간쯤이 돼요 얘는 그걸 멈춰 세우는 그런 진공관 앰프도 있어요 그리고 스키드 마크를 끄는 동안 이 딱 멈춰 세우는 차가 표현 못했던 그 길의 각도라든가 경사라든가 그 길의 노면 상태를 또 느끼게 해주는 게 그게 진공관 앰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얘는 양쪽을 다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일단 힘이 일단 좋고 힘이 좋다는 건 이렇게 미는 힘도 있지만 멈춰 세우는 제동력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되게 좋게 들으시기도 했는데 단점은 그러면 단점 얘기해 주실 분 없어요? 이런 거 좀 잘 모르겠다라든가 이거는 좀 아니다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항상 우리는 솔직하게 공영방송 아니니까 직접 제품을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방송에서 이게 단점을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아쉽게 느꼈던 것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진공관이 갖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푸근함이라든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싹 좀 좀 안개가 좀 기본적으로 안개가 깔린 느낌 그런 뉘앙스 네. 이런 거 그런 느낌을 조금 기대는 했어요. 근데 뭐 일단 뭐
저기 외관도 굉장히 압도적이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유리공예 같은 그런 그렇죠. 아름다움도 맞아요. 갖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아마 좀 굉장히 좀 전형적이고 전형적이면서도 그 전형적임이 좀 극대화돼서 정말 아 이게 바로 진공환이다 그런 느낌을 주는 이렇게 좀 뭐 자주 쓰시는 오소독스 그런 오소독스 진공관의 네, 소리 그런 느낌을 조금 기대했는데 네. 어, 생각보다는 별로 어, 약간 어, TR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 되게 그렇지. 대신 TR에 가까운 약간 그 살짝은 좀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예, 섬세한 대신에 약간 그런 진공감이 갖고 있는 진공관이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두터운 느낌이나 그런 이렇게 자욱하게 안개가 갈린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쉬웠고 네. 어, 그 고역이 약간은 어, 물론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네. 주, 어, 생각입니다만 네. 고역이 약간은 귀에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냐 적중 약간 되게 섬세하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네. 어, 살짝 조금 이런 음악 좀 평소에 좀 편안한 앰프 이렇게 부드러운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공격적이고 좀 자극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들렸다. 네, 반대로 이제 물론 오디오가 다 그렇지만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장단점. 그래서 제 생각 제 이제 취향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굳이 단점을 여쭤보시면 그 정도. 아,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합 자체도 얘도 제작 프리가 있고 이렇게 순정 조합인 저 KR 오디오에 이제 프리앰프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전부 솔리드 스테이트 프리 여기 세팅된 채로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했단 말이에요. 진공관은 사실은 제작 프리이기도 하면서 아날로그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날로그 소리가 대역이 사실 많이 넓고 진공관하고 그리고 진공관의 어떤 그 소위 DA 하모닉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게 아날로그라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같은 부분은 좀 더 뭐 원래 기대하는 만큼이 되겠으나 사실은 얘는 출력 자체가 푸시풀로 높아요. 140W. 근데 진공관 막 12W, 6W짜리 이런 싱글 진공관 있잖아요. 그런 애들 들으면 소리가 섬세하더라도 어딘가 매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진공관 사용자들이 사실은 얘는 이거보다 훨씬 큰 스피커 지금 이거보다 대형 시스템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저기 앰프라서 그런 스피커를 쓰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스피커에서 그런 아주 작은 뉘앙스까지 얻으려면 지금 싱글 진공관을 쓰네. 그래서 이제 진공관의 종류도 그렇게 구성이나 관의 종류가 많다는 거. 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뭐 이게 시간 관계상 뭐 더 많은 얘기들을 저희 하고 싶지만 좀 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명이 아닌 네 명에서 이제 서로 다르게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좀 같이 좀 종합적으로 버라이어티하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거였으니까. 여하튼 이게서 T160 이 관을 쓴 이 DXL이라는 모델은 지금 이런 거죠.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한다. 사실은 지금 말했듯이 이보다 훨씬 큰 스피커들을 주로 이 앰프가 어디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아는 큰 스피커들 있죠. 음이 좀 많이 달리고 그런 거 드라이브 할 때 쓰는 그럴 때 진공관의 느낌을 주면서도 솔리드와는 다른 드라이브 이런 거 아까 말한 그 중간 그걸 달리는 그런 드라이브를 하는데 쓰는 앰프 그리고 제일 역시 큰 특징은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기들이 만든 이 관 사이즈도 엄청난 이런 거 제가 옛날에 2000년 초반이었나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제품이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광고표도 커요. 이렇게 막 폴드도 자켓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데 광고를 했는데 이게 제품 사이즈가 얼마인지 사진 찍어놓으면 모르잖아요. 담뱃값을 여기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렇게 그 광고주가 담뱃값이 요만해. 그래서 관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장난 아니야 이거? 이게 실제 진공관 앰프야?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만 한 20년이 지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아주 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같이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KR 오디오 일렉트로닉스의 크론질라 DXL을 클링어팝으로 D56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소리가 난 이렇게 들었다.
이런 포맷으로 한번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샘튜브에 이렇게 엮이셔서 딴 데는 못 가시고 또 나오셔야 돼요. 이제 종종 자주 출연해 주시고, 이제 다른 분들도 모실 수 있겠지만 뭐 두 분 한 분 이렇게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영상이 어떻게 보일지 저 기대돼요. 빨리 편집해서 좀 저도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또 모시도록, 또 다른 제품으로 모시도록 하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KR 오디오 일렉트로닉스의 크론질라, 이름이 이 크론질라도 이 고질라하고 이 아마 이름을, 이 우리는 아마 지구에서 제일 큰 그런 진공관을 만든 회사다, 이런 이름을 넣으려고 했다. 아주 이름도 잘 지었어요. 크론질라를 드디어, 크론질라의 플래그십인 DXL, 크론질라 DXL이죠. T1610 관을 쓴 좌우 퓨어 클래스 A의 푸시풀로 140W를 내는 KR의 이 플래그십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컸고요. 이 크론질라 DXL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공관을 끝까지 가보시고 싶은 분, 그리고 진공관을 어떤 소위 오브제, 소리가 안 나도 돼, 나는 그냥 앞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나는 진공관을 정말 좋아해, 이런 분, 만약에 공예품 같은 느낌으로 음악을 듣는 그런 앰프로 쓰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 우리가 쓰는 종래의 진공관 애호가들하고 조금 서로 그룹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소금에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늘 얘기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담을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 한 부분 음악으로 최대한 리얼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녹음을 해드리지만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샘튜브 크론질라 DXL, KR 오디오의 크론질라 DXL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